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11화의 예고 영상이 나오면서 그동안 궁금해하던 의문점들을 조금씩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길체가 청으로 오게 된 이유도 포로가 되면서 끌려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의견이 많았는데 납치를 당한 것이 확실해졌죠. 예고편 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놀란 길체의 뒤로 갓을 쓴 사람이 포로를 호송하듯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걸 봐서는 그녀를 붙잡아 포로 사냥꾼들에게 넘긴 것은 조선인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대놓고 조선인들을 끌고 가던 시절인데 굳이 번거롭게 조선인들에게 납치 같은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테니 길체를 납치하도록 사주를 한 사람은 조선인일 확률이 높죠.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바로 양음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자신이 여자보다 남자에 더 끌린다는 것을 깨달은 양음은 이후 장현을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 여기고 있었지만 장현은 그저 양음과의 관계를 소중한 우정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양음은 장현의 곁에 계속 남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겨왔죠. 그렇게 장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음은 만족할 수 있었지만 어느 날 길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양음의 불만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는 장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저 길체라는 여인 때문에 장현이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둘을 떼어놓으려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던 양음은 10화에서 길체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장현이 죽은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장현이 살아있다는 걸 밝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만약 길체가 장현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구원무와 파혼을 할까봐 두려웠는지 심양에서 장현을 모시던 여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현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음은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장현의 분노와 원망을 받게 되죠. 당황한 양음은 길체가 장현에게 불길한 여자이니 차라리 다른 여인을 만나라는 말을 꺼내버리지만 그 말을 듣고 더욱 불같이 화를 내는 장현을 보며 더 이상 말을 꺼냈다간 다시는 장현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장현에게 사과를 했지만 속으로는 길체를 더욱 미워하게 됐을 겁니다. 이때의 다툼 때문인지 장현은 길체가 자신을 버리고 구원무를 선택했다는 오해를 하게 됐을 때 양음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죠. 11화의 예고편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장현이 포로 사냥꾼들을 공격할 때 그의 곁에 서 있는 구잠과 달리 양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음은 길체 때문에 자신이 장현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고는 절대 길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죽일 듯 노려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양음이 길체를 납치하도록 의뢰를 한 인신매매범들이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양음은 그들이 길체를 납치하면 조선 땅 내에서 그녀를 팔아버릴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청나라로 포로를 보내는 이들에게 길체를 팔아넘겨버린 것이죠. 양음에게 길체와 장현이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었기에 그는 몰래 숨어서 포로 상인들의 뒤를 따라 심양까지 가게 됩니다. 예고편 영상을 보면 장현이 여길 왜 왔어? 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는 장현이 이 말을 한 대상이 종종이 아니면 양음 둘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장현이 그렇게 서슴없이 반말을 할 대상은 구잠 아니면 양음 또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종종이었다면 심양으로 온 후 길체와 떨어지게 된 종종이를 발견한 장현이 그녀에게 사정을 듣고 난 후 그때부터 길체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 둘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 양음이었다면 조선에 있어야 할 그가 심양으로 온 것에 이상함을 느낀 장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양음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렇게 장현과 길체는 다시 만나게 되고 또다시 장현을 배신하게 된 양음은 차마 장현에게 다가가지 못하면서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 같네요.